네, 오늘은 나에게 불황은 없다의 저자 전현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행복을 느끼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나에게 불황은 없다 저자 전현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모토는 미인입니다. 미소 짓고 인사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늘 많은 분들 앞에서 미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짜증나는 일, 힘든 일 생길 때 많아요. 그래서 미인을 공언하고 나면 미소 짓고 정말 인사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백화점 이제 진짜 매니저로 일을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아니, 영광입니다, 제가. 일단은 그 제가 그 저자 소개, 프로필 봤는데, 연봉 1억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게 사실 뭐 세일즈라서 이게 뭐 자기가 하는 만큼 사실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연봉 1억 그 백화점 매니저들 많은 편인가요? 어떤 거예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제 책을 냈기 때문에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다는 거는 또저그 반대로 적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중에 조금 특별하게 이벤트나 무슨 마케팅, 백화점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에 참여를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게 내가 뭐 일단 백화점 직원이신 건가요? 아니죠. 개인 예,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그냥 물건을 판대도 수익이 생긴가요? 백화점으로 받는 게또 있나요? 아니요. 제가 저희는 중간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서 백화점과 저희 본사와 계약을 해서 저를 협력사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를 본사에서 받아서 저한테 수수료 측정식으로 해서 줍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직원들하고 함께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브랜드만 쭉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브랜드만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사복도 좀 했었고 국내 브랜드도 조금 했습니다. 그 이게 브랜드별로 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가요? 아무래도 인지도 차이가 있겠죠. 브랜드 저희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나이키 이런 거와 또 우리 또 국내 브랜드 아주 또 아직 이제 신생 브랜드 그런 거 차이는 있죠. 그런 거에서 매출이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연봉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말씀하신 나이키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나이키는 정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건 내가 매니저만 어떻게 되면은 연봉 1억 될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손해도 정말 많이 봐야 되고요. 만약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계속 잘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놔두진 않거든요. 수수료를 깎던가 뭔가 방법을 만드는데 그 수준에서 저희가 맞춰서 더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늘뭐 신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계속 높게 주면 저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겠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의 구조라는 게 어느 정도만 일정 가져갈 수 있게끔 좀 만들다 보니 나이키에 간다고 해서 다 연봉을 잘 받는 건 아니라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센 것들은 수수료율이 이제 낮은 거고, 그렇죠. 이제 브랜드가 좀 약하다 이런 건좀 높여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럼 이제 어떤 게더좀 좋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는 거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게 그래도 좀 좋죠. 낫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혼자 알리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이제 작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가끔 백화점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을 잘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철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은 그래도 생명력이 조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작가님 지금 딱 이제 뭐몇분안 됐지만 벌써 에너지가 넘치는 게 웃음도 많으시고 웃음이 느껴지는데.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작가님 삶은 그렇게 이제 뭐 지금 보는 모습과는 달리 꽤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2002년에 남편분께서 이제 부도를,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남편이 이제 작은 사업을 했는데 좀 결국 뭐 이제 일명 망했다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망함 속에서 사실은 저는 더 기쁨을 찾았거든요. 이게 안 믿기겠지만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도 모시고 식구들이 많았어요. 시댁 식구들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망하면 어때? 제가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 어렸을 때도 너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극복을 할수 있겠다. 내가
결국 저는 극복 DNA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저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망하고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걱정했던 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저처럼 비참하게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기를 쓰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네. 아파도 안 아픈 척, 뭐 힘들어도 힘 안 든 척, 진짜 없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결핍이 많잖아요. 네. 결핍이 많다 보니까 아닌 척하고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극복의 DNA는 원래 네.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면? 만들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 네. 어려워서 국민학교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네. 연배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학교 졸업하고 저는 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섯 식구 밥을 해서, 아, 정말 뭐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뒤에 저는 중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중학교를 가면서 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저는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이라는 네. 분기에 직물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직물 공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아픔, 수많은 불합리함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밟아도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다. 꼭 잡초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밟을수록 저는 어려울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스프링까지 역술처럼 네. 발딱발딱 일어나는 그런 좀 기질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남들보다 중학교 1년 늦게 들어가신 거고 네. 이제 고등학교도 늦게 들어가신 거잖아요. 고등학교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바로 공장에서. 공장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 네. 공장 생활이 너무 싫고, 아버지를 지금 부모님 살아 계신데요. 아버지를 피해서 좀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결혼이라는 건데 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네. 첩첩산중 네, 네. 뭐 시댁 식구들 하고 네. 부딪히면서 10년을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참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백화점에서는 어떻게 언제 근무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고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그냥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한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내 가족 같이 2002년 10월경인지 그때 올라와서 네. 이제 백화점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수많은 이제 일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왜 백화점이셨어요? 남편 시댁이 네. 이제 시댁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네. 이제 서비스업에 있었었고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데서 일도 하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주부사원으로도 좀 이렇게 그 시골에서 또 잠깐씩 했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네. 이 백화점에 와보니 굉장히 제가 촌스럽고 경력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지방에서 했던 아르바이트는 하나도 안 쳐주더라고요. 네. 물론 뭐 능력도 없었지만 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서비스업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 막 이런 거, 중요한 것도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의지, 절실함,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백화점에 입사를 이렇게 주부사원 모집하게 되는 그런 걸 좀 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연봉 1억이 넘으시는데, 네. 그 처음이 이제 궁금하긴 해요. 네. 처음에 뭐 순탄하게 잘 적응하셨어요? 섭외요. 네. 백화점에서 사실 면접도 잘 안 봐줬어요. 왜냐하면 경력 없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 어느 백화점인지 알아요. 지금 내가 찾아갈 판이야. 지금 네. 내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모르고 지금.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붙들었어요. 매달렸어요. 저 잘할 수 있고 한 달 정도 해보겠다. 네. 그리고 아니면 제가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미친 듯이 이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백화점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죽으라고 했죠. 그냥 심부름부터 네. 뭐 수선실 심부름, 바닥 닦는 거, 커피 심부름, 여러 가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한 존재, 내가 네. 없으면 약간 허전한 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네. 뭐 진짜 죽기 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의 내가 봤을 때 그 네. 처음에 작가님의 모습에서 네. 가장 부족한 건 뭐였어요? 세상을
쇼핑몰을 너무 몰라서 네. 백화점 쇼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또 언니 옷을 또 물려입던 사람이고 또 가정 주부로 있다 보니 쇼핑도 안 해봤지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외래어 그리고 백화점 은어들 너무 어려웠고 그거를 써서 외웠어요. 인사말까지 써서 외웠어요. 도대체 저게 뭔 말일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젊은 친구들한테 이건 무슨 말이야? 라고 일단 자존심이라는 건 아예 내려놓고 살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없었죠. 그냥 무조건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때 시급이 제가 3,330원이었더라고요. 하루 몇 시간씩 일하셨나요? 12시간 일했을걸요? 그러면 100만원 정도 넘는 금액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333,000원으로 변해 와. 네, 뭐 이거 계획된 거 아니고 네네네. 그냥 뭐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네. 되었어. 아 그러면 이제 요즘에 네. 특히 뭐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네. 뭐 퇴사하는 게 되게 잦잖아요. 네네. 약간 퇴사 충동은 없으셨어요 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퇴사 충동은 넘쳤죠. 네. 갑질 고객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관계 그리고 네. 백화점의 관계. 이런 내부적인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백화점이 굉장히 겉에서는 보기 화려하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 하는 일들이, 업무 일들이 그 긴 시간과 또 그 마치고 나서 뒤에서 하는 그 긴 시간들의 작업들이 네. 정말 이거는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물론 저는 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제 네. 물론 절박해서 시작을 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오 나는 이거에 안 맞아 라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나라에서 보장되는 그런 근로법 이런 거에 많이 이제 피해가는 왜냐면 오임이하가 많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로 하다 보니까 그쵸. 이제 많은 또 휴무도 사실은 빨간 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휴무에 저희는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뛰지 못하고 이제 주 5일제 뭐 6시간 근무하고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쪽을 찾아가는 건데 결국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더 남들보다 다르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매니저가 일찍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원들과 매니저의 연봉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 몇 년 걸렸어요? 매니저 다 하시는데? 저는 매니저 되는 건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8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8개월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얼마나 빠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빠른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사실 백화점 매니저는 5년, 최소 5년, 최고 10년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네. 이제 경쟁 브랜드에서 제가 가고 나서 이제 매출 분위기도 좋고 팀 분위기 좋고 매출이 확 상승을 했어요. 저 때문에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매장에 나이가 많지만 제일 많았지만 즐겁게 해주고 네. 팀 파워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면 되죠. 그 팀 파워가 좋으니까 매출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 브랜드에서 저를 스카웃을 해간 거예요. 아 매니저로? 네네네. 그래서 제가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른다 네. 했더니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또 이렇게 막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수습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때 저질러놓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매니저로 간 걸요? 네,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 전부 다 영어고 저는 최고 그때 학력이 중졸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거를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기초를 제대로 잡고 그냥 야간에 방송 들으면서 공부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초가 안 잡아져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대신 직원들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는 근태. 제일 빨리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좋았지만 후회했던 것들이 그 매니저도 재력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백화점에서 매출에 압박을 조금씩 했어요. 네. 매출이 조금 부족하면 뭐 가매출을 찍어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요. 네. 윤리 경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압박을 좀 당하면서 매출이 신장을 하고 있음에도 의해서, 아니, 신장을 하고 있는데도 가매출을 찍으라는 압박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신장을 하는데 네. 그래서 난 할 수 없다도 정의롭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네. 그만두겠다. 네. 그리고 딱 그거를 접고 바로 이제 신사복이라는 브랜드 남자들의 세계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예요. 남성복이라는 브랜드. 그래서 아주 여자로 하기 힘든 이제 홍일점이 됐죠. 신사복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세계라는 백화점에 입사하게 됐고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입사하면서 참 면접을 굉장히 힘들게 봐주셨는데 지금은 저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어 있고 저는 신세계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사복의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이제 월급 매니저 같은 소장급으로 간 거죠 제가. 그래서 매니저를 일찍 따다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렇게 눈높이가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눈높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옛날에 책으로 내가 성장했듯이 지금까지 여기 왔듯이 지금부터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독서 경영용이라는 작은 테마로 이제 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 팀들하고 같이 좋은 이야기도 하고 좋게 좋게 어쨌든 좋은 것들 대기업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시행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8개월 만에 그 매니저 다셨을 때 또 경쟁사로 가신 거잖아요. 네, 경쟁사. 그럼 뭐 이전 그 브랜드 매장에서의 뭐 텃세라든지 아니고 옮겼을 텃세라든지 다 축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드물다. 드물고 이 사람은 가도 된다. 야. 근데 좀 아까워는 해서 그 이제 그 브랜드가 이제 아주 좀 대기업 브랜드였는데 그 브랜드에서 다시 전현미 잡아와라. 오, 와,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압박을 당할 때 그 큰 기업에서 저한테 콜을 한 거죠. 다시 또.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 월급 매니저 이런 걸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와. 소장이라고 했죠. 저희는 존재.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신사보고 매니저로 있다가 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저는 매니저가 됐기 때문에 보는 눈의 크기와 생각하는 크기 이 모든 것들이 남들보다 좀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남들이 이제 빨라야 5년 해야지 다실 수 있는 매니저를 8개월만 다셨으니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얼마나 일을 하시고 노력하신 거예요? 아 뭐라 그럴까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 옛날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작은 책. 그 잡지에 어떤 수기 공모가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길을 다 쓰는 거예요. 빗자루로. 그래서 옆집 할아버지, 옆집 아저씨지 그러니까 그런 아저씨가 할매 도대체 왜 이렇게 새벽에 몸을 그렇게 혹사하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할머니 왈 이놈아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 아껴서 뭐해 저한테는 그 말이 딱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돈 나올 때 나밖에 없고 아이들은 꼬물꼬물하고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극단적으로 미친 듯이 진짜 일만 했어요. 남들이 보면 일을 미쳐 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출근하니까 백화점 관계자 한 분이 저한테 전 소장 새벽에 이제 맨날 만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분도 일찍 출근을 하셨는데 전 소장 혹시 혼자 살아? 이혼했어?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찍 퇴근할 때도 있거든요. 아이고 집에는 안 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듣고 그 옛날에는 백화점에서 시상 제도가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뭐 친절 사원, 뭐 모니터 100점 이런 상 뭐 여러 가지 그런 금덩어리들 막 이런 것들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럼 좀 구체적으로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하고 뭐 이랬던 8시 40분쯤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꼭 했고요. 퇴근은 거의 8시에서 8시 반인데 백화점은 거의 저는 마무리 내일 와가지고 막 부딪혀서 막 어설퍼질 일들을 예상하고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거의 9시쯤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더 성장을 해요. 일이 더 빨리 늘고. 그럼 보통 이제 10시까지 출근인데 8시 40분에 오셨다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뭐 1시간 20분 정도 일찍 오신 거잖아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건 없고요. 청소했어요, 청소. 매장 청소? 예, 네, 그냥 아침에 그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고 애 어린이집 가는 거 보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 자신이 필요 존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제가 뭐 일을 특별히 잘하는 건 없었잖아요.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근무 태도였어요. 그래서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라 그럴까
일찍 출근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불 켜는 거 굉장히 쉬워요. 네. 그리고 가서 직원들 오기 전에 청소 싹 해놓고 미리 준비해 놓는 거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거의 10년을 하루같이 똑같이 했다고 보면 돼요. 그 10년을 하루같이 하는 게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그 10년을 했더니 이제 모든 백화점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직원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신사부 개청 갔더니 여자라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여자라고 엄청 무시당하고 저 마음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야.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참 힘들고 했지만 이제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나는 출근밖에 없다. 그래서 직원들 편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 내가 없을 때 손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들의 손발이 되어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사도 더 잘하게 되고 남들보다 일찍 오다 보니까 책도 한 자 더 보게 되고 네, 네. 그리고 그 매장의 원단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생각을 늘 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마네킹 딱 서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팔아야 될까? 이거 연결된 그 고리 네. 오늘은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서 객단가를 높여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저만의 생각을 했어요. 저만의 생각놀이 같은 걸 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는데 그 뼈를 깎아내려도 후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후회 네. 없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한 시간 일찍 출근한 것도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네. 그 한 시간 일찍 출근했다고 해서 네. 그 뭐 내가 속한 회사도 아닌 경쟁사에서 지점 매니저로 이제 스카웃을 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그 8개월 만에 좀 뭐 어떤 좀 경쟁사에서도 인식할 만한 뭐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저 내부 고객이라는 게 또 있는데 네, 네. 내부 고객 관리를 또 제가 아주 잘했습니다. 관계 관리를 잘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직원들하고 친분을 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지만 옆에 브랜드들한테도 인사도 늘 잘하고 옆에 브랜드라고도 늘 잘해줬어요. 제가 네, 네. 나이가 어려도 인사를 먼저 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하니까 저 주부 사원 되게 좋아 이런 소문 입소문에 의해서 그래서 경쟁 브랜드 매니저가 언니 그냥 우리 매장 매니저 해 여기 있을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본사에 추천을 했는데 네. 보니까 매출 차이가 원래 그 브랜드가 1등을 했는데 우리가 1등을 했거든요. 네. 8개월 제가 오고부터 계속 네. 8개월을 그래서 이제 입소문에 의해서 야. 내 자랑은 내가 그때 당시 못했고요. 남들이 좀 많이 해줬고 또 친절 사례가 좀 그 젊은 친구들 브랜드였는데 친절 사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아, 백화점 고객들한테? 네네네. 친절을 좀 많이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노란 스티커 뭐를 주는 칭찬 스티커가 있었는데 백화점 스티커 그 칭찬 스티커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또 이렇게 밀어준 거죠. 이제 같은 H 백화점에 소개를 같이 그 매장에 전화 네. 서로 해줘가지고 네. 이제 어우 이 사람 써라 너무 잘한다 후회 안 한다 이렇게 저는 인맥 관리 내적 관계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실적이 받쳐주고 이제 내부 관리를 잘해서 네. 이제 이렇게 추천이 잘 돼 맞아가지고 네네네. 이제 빠른 승진이 가능하셨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빠른 승진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이 백화점 매니저 일을 하신 지도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얘는 매니저가 될 아이다. 아니야, 이게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보이는데요. 네. 다 네. 그들 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네. 한 발짝 용기를 낸 거잖아요. 네. 해보려고 용기를 내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버티지 못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합리함도 많고 매니저 네. 되기까지의 연봉도 작고 또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하나도 받을 수도 없고 개인 이제 작은 매장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죠. 또 이제 소확행 해가지고 많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쵸. 그 어려운 힘든 과정 남아서 조금 하는 걸 내가 왜 남아서 이걸 해야 그쵸. 돼요? 네. 따지고 이제 일일이 줄자재듯이 자재듯이 딱딱 떨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고 진짜 손해를 좀 보면서 그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손해가 나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아쉽고 네. 또 운이 없어서 브랜드 파워가 없어서 또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 열심히는 하는데 했는데 또 이렇게 철수당하는 브랜드들
뭐 이런저런 네. 제가 사실은 철수하는 브랜드 매니저였어요. 제가 잠깐 옛날에. 탈출하신 거였는데 제가 매장을 몇 개 정도를 네. 백화점에서 퇴출을 당했는데 네. 하면서 네. 브랜드를 몇 개를 옮겼는데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뭐 백화점 관계자 상무님 한 분이 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전 매니저는 백화점 철거는 많이 시켰는데 당신 혼자 여기 있다 이러면서 농담까지 한 네. 저만 지금까지 아직 강남점에서 네. 살아있고 살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그 매장이 만약 네. 철수를 하면은 네. 그 함께 있던 직원 다 빠지는 건가요? 예, 전체 다 빠지. 그럼 작가님은 이제 이 매장에 빠지면은 네. 약간 운명 공동체 느낌으로 저도 빠지는 게 맞는 건데 네.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네. 너무 열심히 한 거를 잘 알리기도 했고 네. 또 보여주기도 했고 또 쇼맨십이 아니라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잡아주셨어요. 다른 브랜드가 우리가 여기가 철수하고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면 이 매니저를 꼭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살아남았던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한결같이 제가 지금 신세계에 있네요. 신세계 관계자분께서 많이 저를 도와주셨답니다. 네. 아유 뭐 예뻐서 잘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20년 동안 하셨으면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이제 MZ세대 들어왔을 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네. 어떠세요? MZ세대들의 뭐 말이 많잖아요. 마인드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전 세대들과는 차이는 확실히 있죠? 너무 많아서 네.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제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하고 절대로 일을 못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 육통에서 백화점 생활을 하면서 네. 사실은 이게 개인 중간관리 매장들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 챙겨줬어요. 매장 매니저를 내보내주면 내보내주지 그게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유례가 많았는데 네. 지금 제가 직원들이 바뀌고 그 MZ세대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법에 저촉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법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네. 정말 상상지도 못하는 자로재는 그 잣대들이 저는 몹시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한데 그게 맞아. 내 새끼들도 있으니까 내 자식들도 그런 네, 걸 네. 당하면 안 되니까 저는 바꾸려고 네. 하고 이제 또 법대로 다 해요. 이제 저 같은 네. 경우는 다 하고는 있는데 네. 가끔 속상하다 이걸 안 따지고 했을 때 네. 정말 내가 너를 성장시켜줄 수 있고 매니저를 내보내줄 텐데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날 텐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까. 따지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저희 유통에서 그렇지 못한 대접을 저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고쳐야 되는 게 혼자 개인 사업자고 중간 관리자들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사와 백화점과 협력사와 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혼자 하라 그러면 이게 절대로 이게 안 되거든요. 나라에서는 우리 백화점의 이 힘든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근로법을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이 중간 관리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사실은 많이 부딪히죠. 그래서 저 또한 사람을 잃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법 공부를 하게 되고 노무법도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으니까 공부를 네. 하고 그 친구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하시는 결국은 세일즈의 일이잖아요. 네네. 그 백화점 이제 매니저의 세일즈가 네. 다른 세일즈가 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쉬워요. 네. 왜 쉽냐면 네. 이 백화점이라는 큰 공동체가 네. 마케팅을 알아서 주거든요. 그 마케팅 속에서 앞서가잖아요. 시장 소자도 본인들이 다 하고 외국도 다 갔다 해외 갔다 오고 해서 거기 다 접목시켜서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그거를 뺏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귀찮아 할 수도 있어요. 왜 맨날 이런 걸 시키지?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제가 잘 활용을 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늘 불황 없는 매장도 만들 수 있었고 네. 그 마켓 백화점에서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 전 보호를 받았던 거잖아요. 네, 네. 예쁜 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문화 공간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 어차피 오는 거 우리 매장에도 좀 와라. 와서 뭐 하나 사가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성 네트워크 강화도 잘했지만 네. 그 고객들의 또 심리 파악 네. 이런 것들도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백화점에서 이제 뭔가 마케팅을 하는 것과 네. 그 마케팅을 보고 오는 고객 네.
이 어떻게 이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죠. 작가님의 매장으로 끌고 온 거네요. 어, 그렇죠. 어. 일단 오면은 이렇게 네. 둘러보시잖아요. 그쵸. 네, 둘러보고 나면 나한테 와야지. 매장에 들어가서 사야지. 네. 사기 만들어야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매를 하거나 그러지 네. 않고 여쭤보고,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저는 또 사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게 오히려 먹혔던 거고, 어, 전에 같은 옛날에 신사복에 있을 때는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연매장에 들어가잖아요. 그 연매장에서 판매사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요. 네. 기계로 듣다가 그 고객이 나오면 거기서 놓쳤던 부분을 저는 그거를 딱 해가지고 그 후 돌아보고 올게요 한 고객을 저는 잡아서 팔죠. 와, 그 정도까지. 해야죠. 나한테 왔으면 딱 사야지. 그러니까 고객이 니즈를 알기 위해서 연매장까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듣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다 했죠. 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참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자라고 엄청 무시당했던 부분이 좀 많았어가지고 더 잘하려고 애를 썼던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오기로 예를 들면 그 고객들이 분명히 사러 왔어요. 백화점 뭐 상품권 행사도 있고 이런 문자를 받고 오신 분인데 사러 왔는데 2시간을 봤는데 안 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한 5초 고민을 하다가 네. 동선까지 따라 나가서 발장을 딱 끼고 사모님 한 번만 다시 와서 부부가 오셨는데 남편한테 네. 발장 끼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한 번만 다시, 왜냐면 이분은 꼭 사러 왔다는 그 느낌 아닌 느낌이 있어요. 느낌처럼 느낌이. 그래서 끌고 들어와서 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고 네. 막 그러니까 팔아주신 거예요. 열정과 의지 네, 팔아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비굴한데 저분은 꼭 어디 가서 살 사람인 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전 소장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한다. 이거 진짜 이건 대단하다. 그러니까 와, 저도 얘기만 그럼, 들어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벌써. 네, 근데 좀 하고 나서 눈물도 났어요. 왜요? 내가 아 그냥 저는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한데 2시간 나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물까지 끌어가면서 기장까지 막 최초를 딱 했는데 떠나가시는 그 모습에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막 이 마음감이 교체하면서 눈물이 줄줄 막 그러려고 하는데 억지로 잡고 나가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하고 가가지고 팔짱 딱 끼고 사모님 한 번만 다시 어, 그 옛날 이렇게 했는데 내 새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일했다는 걸.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요? 안 봐, 엄마가 안 봐. 네. 절대 안 봐, 엄마가. 네.